안녕하세요. 두만두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고구마를 사오셨어요. 저희 집은 겨울이면 항상 군고구마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를 만들어 보려고요. 보통 고구마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군고구마는 전용 용기나 오븐에 굽지 않고 그냥 프라이팬으로 구워줄 거예요. 쿠킹 오일을 깔고 뚜껑을 닫아 고구마를 구워주세요. 쿠킹 오일을 깔아야 시간이 단축되고 수분이 덜 날아가서 더 맛있는 군고구마가 돼요. 군고구마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욕심이 나더라도 약불에 오랫동안 구워주셔야 돼요. 고구마 굽는 시간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작은 건 30분, 큰 건 1시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미니가 군고구마 앞을 지키고 있어요. 매번 군고구마 구울 때마다 간식으로 줬더니 고구마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뚜껑을 열고 군고구마를 돌려줘야 해요. 제가 준비한 고구마는 엄청 크니까 네 면을 구워줄 거예요. 한 면당 15분씩 구워주면서 고구마를 뒤집어줬어요. 이제 나름 군고구마의 자태가 드러나는군요. 껍질이 약간 타도 속살은 노릇하게 익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구워주세요. 미니는 떠나질 않네요. 약 1시간 동안 구운 드디어 군고구마 완성입니다. 냄새가 정말 치명적이네요. 역시 겨울철 길거리 제왕 나온 맛있는 냄새입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구운 고구마는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식사일기에 사명을 갖고 군고구마 반가르기 씬 촬영 성공입니다. 속이 정말 노랗게 잘 익었어요. 껍질을 잘 벗겨서 먹을게요. 근데 뜨거우니까 잘 못 벗기겠네요. 진짜 달콤했어요. 그냥 마트에서 산 고구마라 안 달까봐 걱정했는데 엄청 부드럽고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미니가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봐요. 제가 자기 고구마를 뺏어먹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미니의 노고를 생각해 고구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겁지 않도록 잘 식혀서 줘야 해요. 역시나 맛있게 잘 먹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나 봅니다. 군고구마 식사 끝. 그 다른 언니들 혼자 가까워? 중간인데 누구? 누구한다 나 누나 신림 살아? 부천 언니도 집이 신림이야? 부천 아 맞아 아, 나 그런 것처럼 한번 놀러 가면 돼. 딱 사보기만 두 번밖에 없어요.
포근한 아침인 줄 알았더니 눈이 내리는 하루네요. 오늘같이 눈이 내리는 날에는 국물 요리가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청국장이랑 무생채를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무생채를 좋아해서 자주 해먹는데 겨울무는 특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항상 무생채를 만들어 먹습니다. 무는 우선 껍질을 벗겨주시고 먼저 파부터 송송 썰어줄게요. 파가 들어가야 파향이 약간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매운맛을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 청양고추도 썰어줬습니다. 무도 이제 썰어줄게요. 무는 칼로 얇게 채 썰어줄 거예요. 채칼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썰리지만 아무래도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제 취향에 맞는 무생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직접 다 썰어줍니다. 채 썬 무는 넉넉한 볼에 옮겨 담아주세요. 이제 무를 버무릴 거니까 위생장갑을 쓸게요.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뿌려주세요. 다른 양념보다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려야 빨갛게 코팅이 되어 이쁜 색이 나와요. 감칠맛을 내줄 까나리 액젓도 뿌려주세요. 그 다음으론 매실청을 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만든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대신 설탕과 식초를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한국 요리 그 자체, 마늘을 넣어줍니다. 얼린 다진 마늘이라 잘 안 풀어지네요. 그래도 잘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파와 고추, 그리고 참깨를 넣어주세요. 참깨가 가득 들어가야 고소하고 맛있어요. 조물조물 버무리면 완성! 버무리면서 꼭 맛을 보시고 간을 맞춰주세요. 무생채는 다 만들었으니까 청국장을 시작할게요. 청국장 끓일 때 특유의 냄새가 좀 나지만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 없을 때 종종 만들어요. 역시 음식은 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들어가는 재료는 냉장고 사정에 따라 다른데 애호박은 꼭 넣어줘야 하고 마침 감자 하나가 남아있길래 썰어서 준비했어요. 느타리버섯도 남아있길래 넣으려고요. 매콤함을 더해줄 청양고추도 썰겠습니다. 대파도 송송 잘라줄게요. 채소는 취향껏 넣는다고 해도 왠지 두부는 꼭 넣어야 청국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청국장 끓일 때는 꼭 두부를 네모나게 잘라 넣습니다. 본격적으로 끓여볼게요. 육수는 간단하게 해물 다시팩을 이용할 거예요. 너튜브 촬영 때문에 샀는데 써보니까 편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멸치로만 육수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5분 정도 우려내다가 다시 팩을 건져주세요. 육수가 우러나면 청국장을 넣어줄게요. 저는 청국장만 넣는 것보단 된장을 같이 섞어주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청국장과 된장을 넣었으면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요즘 파는 청국장 제품은 냄새가 거의 안 나서 보글보글 끓여도 생각보다 청국장 향이 안 나더라고요. 찌개가 끓어오르면 준비한 채소 중에 감자와 호박부터 넣어 익혀주세요. 이제 두부도 넣어줄게요. 고춧가루를 좀 넣어줘야 색이 이쁘게 잘 나와요. 하지만 전 색이 아니라 맛 때문에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감자가 익었으면 나머지 채소들도 다 넣어주세요. 채소가 익을 때까지 살짝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뭔가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무생채는 비빔밥으로 먹을 계획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달걀 프라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소금을 솔솔 뿌려주세요. 비빔밥으로 먹을 거니까 노른자는 익히면 안 돼요. 따뜻한 밥을 널찍한 그릇에 담고 할머니표 참기름을 뿌려줬어요. 그 위에 무생채를 가득가득 담아줍니다. 오늘은 진수성찬이네요. 청국장 비빔밥으로 먹을까 하다가 고추장으로 비빈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고추장을 넣고 잘 비벼줬어요. 충분히 잘 비벼졌으면 써니사이드업으로 구운 달걀 프라이를 넣으면 완성이지요. 달걀 노른자를 터뜨려서 밥이랑 무생채 비벼 한 입 먹어볼게요.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청국장도 맛을 봐야겠죠? 냄새 악명이 있어도 왜 먹는지 알 수 있는 맛이네요. 완전 취향 저격. 맛있습니다. 처음 넣어본 느타리 버섯도 의외로 너무 잘 어울리고 무생채 비빔밥과 청국장 궁합이 아주 훌륭하네요. 오늘 식단 선택은 굿입니다. 하지만 조금 심심해서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먹도록 할게요. 머리를 안 감았더니 아주 난리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청국장 먹어서 밖에는 못 나가거든요. 오랜 시간 주방에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양이 꽤 많았는데도 끝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만큼 잘 먹었단 증명이겠죠? 무생채 그리고 청국장 식사 끝!